안녕하세요. 제니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황태채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태는 먹기 좋은 길이로 자릅니다.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너무 말라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물질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물에 헹궈줍니다. 헹군 황태는 물기를 꼭 짭니다. 물기를 짠 황태에 미림 2큰술을 넣고 재워줍니다. 미림 2큰술을 넣었던 황태를 꼭 짜서 찹쌀가루에 버무립니다. 찹쌀가루에 무치는 이유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황태 무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2큰술을 넣고 찹쌀가루를 묻힌 황태를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식감이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았던 황태를 식힙니다. 식히는 동안에 황태를 무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실액기스 100cc 참기름 2큰술, 진간장 3큰술, 마늘 2큰술, 통깨 2큰술, 고추장 3큰술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을 섞어 보겠습니다. 식은 황태에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무칩니다. 마지막으로 윤기를 내기 위해서 물엿 2큰술을 넣고 무치겠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좋은 황태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